저기는 내가 올 때마다 항상 문을 닫았었거든. 딴 데가 닫았는데 여긴 또 여는 거 아니야? 머피의 법칙처럼. 그래, 이런데. 아, 물어봐야지. 문 열었죠? 하고. 에? 문 열었죠? 장사. 장사 하시죠? 분명히. 분명.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백반 두 개 주세요. 몇 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형을 보면 겁을 줬네. 이제 드디어. 야,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2시 반부터 식당 찾아갔어. 다 3시까지 일하고 그러고 다 문 닫았다 그러고. 드디어 먹는다.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여섯 번째 만에. 근데 이게 지금 9,000원. 제육볶음이랑 국이랑 장어? 장어까지. 와, 잘 나오긴 잘 나와요. 돌고래 식당인데, 한순이 저 예전에 와봤다며. 한 번. 아, 맛있다. 장어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 먹어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소금구이였어요. 아, 소금구이. 미쳤다. 지나가서 상관없어. 네. 지나갈 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야 돼. 이렇게. 아, 아이, 이쁘다. 그거 들어갈 거야. 응. 와. 이렇게 같은 거. 말도 안 돼. 여기 제가 몇 번 왔는데 항상 문 닫혀 있었거든요. 몇 시에 닫아요? 보통 한 3시, 4시 되면 닫았어요. 아, 3시에 닫는데 나는 늦게 오니까. 여기 이제 사장님들이 돈 벌고 이제 여행 다니시는구나. 난 그 생각했어요. 네. 참조기 처리되니까 네. 이제 늦게까지. 아, 참조기 처리라고. 네. 다 식겠어요. 식사부터 하셔. 아니, 우리는 이제 이게 일이니까. 너무 크다. 큼직큼직하게 주셨나. 아, 괜찮습니다. 네. 나눠 먹을게요. 9,000원에 1인당 9,000원이잖아. 이 정도면 어때? 훌륭하지. 서울에서 이렇게 못 먹어. 내가 먹고 있는 식당도 반찬이 4, 5가지는 되는데 국 하나에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원래 관광객들이 많으면 그 동네가 바가지 씌우잖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모님, 몇 년 전에 개그맨이라고 여기 누구 한 명 오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요? 얇은 팔 입고. 예. 네. 이렇게. 예, 네, 개그맨이라고 덩치 큰 사람 한 명 오지 않았어요? 네, 맞았어요. 그게 저잖아요. 아. 이제 기억 나요? 미끼 광수. 아. 1군의 탄생. 아, 미끼 광수. 예. 네. 나 얼마 전에 미끼 광수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미끼 광수 찾아봤는데 지금 저를 못 알아봤고요. 네. 저기 아까 안면에 있더라고. 이게 내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오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연예인이랑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아, 우리 작은 아들이 네. 미키광수 얘기를 하시는데 소주광처럼 횟집을 하는데 학교 근처에 회질력 아니에요? 맞아요. 회질력 어머니세요? 네. 아, 그때도 똑같았어요. 문을 다 닫아가지고 계속 돌다가 불이 켜져서 갔는데 거기 이제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어머니시구나. 와, 이모님이 미키 광수를 검색해 본 거구나. 오다가 줍니까? 아니,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로 검색을 했어요? 네, 유튜브로. 지금 그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유튜브인 거야, 미키 광수 TV. 아, 야, 그럼 해질녀인가 거기 한번 갈래? 내일이나? 저 띠리띠리형이랑 갔던 데인데 괜찮겠어? 아, 그럼 가야지. 아줌마가 좋아하시잖아. 아, 근데 이런 우연이 있나 진짜. 내가 저번에 그 세탁소 갔는데 그 낚시할 어? 너 왜? 다 봤네. 아니야. 다 봤네. 아니야. 제주가 좁나 봐. 신기하다. 와. 띠리띠리 형이 그 가게에서 딱새우 물어봐서 주문 받는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고기 제주에서 나는 흑돼지. 네. 우와 와 흑돼지면 서울에서 엄청 비싸거든. 그래요? 네. 여기도 아니 콕콕콕 얼음나요. 야 그 제육볶음 9,000원짜리 흑돼지 먹어보자마자 흑돼지인 줄 들이 아는 줄 알아? 근데 비계가 많아 근데 맛있어. 비계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아 근데 그게 맛있어 비계가 흑돼지 비계는. 그냥 찍었는데 맛있는 거야. 근데 고기만 하나만 더. 이모 공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 공기 반 소리 반. 하나 더 드릴까? 아. 금능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유 주세요. 휴대폰 주세요. 같이 찍어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이쪽 와서 이쪽 카메라에 하면은 자 하나 둘 요거면 이제 유튜브에 다 나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응 갑니다. 하나 둘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웃으세요. 아버님 지금 화나 있어요. 아, 예. 하나 둘 셋 한번 하하하 하나 둘 하하하 또 시작됐네. 아, 쌀도 좋다. 그때 여기 왔는데 어머니가 아니 저기가 맛집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아니, 여기는 이제 현지인들만 오고. 오. 원래는 아니,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형을 좀 의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먹을까? 아? 아, 난 저 손님 비절로 해. 나는 여기서 끓여 먹어. 근데 여기 식당을 왜 돌고래 식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아니 저분들이 자꾸 형을 쳐다보더라고. 네, 이걸 만져주세요. 네. 날 쳐다보네. 너를 못 알아보고 3인분을 준 거야. 그냥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렇지. 분량을 위해서라면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음 분량이 또 있으니까 참아야지. 9,000원 백반 죽여주네 진짜. 양 정말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커피도 또 양 많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근데 이것도 많은데 더 큰 사이즈를 시켜. 메가 사이즈야. 저분들은 이제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하고 물고기가 다 떨었다 그러면 뭐 셀스. 그게 뭐냐면 생물을 갖다 쓴다는 거지. 생물 냉동이 아니라. 진짜 제주도. 아 지금 설레요. 설레니까 지금 아까 전에 멘트도 호흡 막 끊기잖아.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빨대가 너무 이거 쉐이크 먹는 빨대를 가져와가지고. 아, 시원하게 들어와야지.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누가 와 있네? 아, 진짜 도둑 뜬 거 아니야? 누가 아니 저 차가 원래 없는데 나만 쓰는 텐데 여기. 이만. 거기서 네가 먼저 들어가. 차에 뭐 몽둥이 같은 거 없냐? 아니 나 형 리얼로. 어 뭐를? 내가 먼저 들어가라고? 어. 이씨. 아 저 원래 차가 없는데. 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없냐? 방탄조끼나? 아니 너 진짜 도둑 뜬 거면은. 와. 아니 리얼로 원래 저 차가 없거든. 그래. 근데 이 집 누가 왔다는 얘긴데. 어. 아니 도둑이 아니라 원래 차가 없는데 진짜 리얼로 누구 온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바랑 싸우면은 형 바로 이거 들어야 된다 카메라. 어. 아니 도와줘야지 내가. 제가 싸우는 거. 아,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여기 귀신이 많아. 사람 보고 이렇게 놀라세요. 아, 저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여기 어디 숨고 계시는 거예요? 한이 들어오세요. 아, 형이 오셨습니까? 저 장난치는 줄 알고. 아, 네. 아니, 진짜 놀랬어. 어. 저 어때? 집 한번 봐봐. 구경해봐. 어.
그때 내가 사서 안 먹은 건가? 어때요? 딱 수영하고 씻기 딱 좋죠? 너무 좋지. 네. 그 곰팡이 없지? 관리 좀 했어. 아 그래요? 여보. 다 눕는 거야? 액션! 빵! 퍼지는 거 아니야? 하지 마라 진짜. 그러면 띠띠한테 해. 여기가 형방 하면 될 것 같아. 어, 이거 좋다. 어, 이거 좀 타셨네. 머리 한번 봐봐. 저도 이제 그렇게 스킨 헤어 했었는데. 그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리시지 않나요? 한재석 씨 알아요? 남배우. 예. 프리우스 안정환. 그러면 우리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 밀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밀고? 아,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려나? 예. 그냥 살짝 가는 맛만 보고. 아니, 형은 시간은 어때요? 아, 이 형님은 이제 나랑 같이 못 배운 녀석들에 나오셨어. 머리 미용하는데 귀 고데기로 그게 나오셨고. 그 형은 단양 띠리띠리 라이벌로 지금 오늘. 근데 저는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라이벌은 아니고. 아, 유진이 걔 내가 어버 키우네. 내 아들 개그 배우네야. 광수한테 말한 적 있잖아. 네. 본인 팬이라고. 형은 이부호 단양 띠리띠리 누가 더 강? 저는 이부호님. 아 그래. 왜냐면 옆에서 봤어. 사람들이 와서 촬영하는 거 안 보면은 이 카메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형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재밌는 거라 이거 만들어줬겠지. 형은 그 단양 띠리띠리 뵌 적 없어요. 없어요? 안 보여줘. 다 안 보여줘. 나이가 어떻게 돼? 저는 79년생입니다. 어? 그럼 친구네. 형 동갑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호야 하고 형은 성수야 하고 친구 해요 여기서. 아니 이제 일단 나는 그게 술 먹으면 왜 나 불편해? 그림이 많아. 왜, 왜, 안양 타이거 같아? 아니, 아니 그런 게 너무 듬는 눈송이. 왜, 안양 AP 같아? 아니, 그런 게 너무 듬는 미술을 좋아해서. 아, 예술. 아. 미술이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예술이 나와? 형, 오다잖아요. 부호 형, 옷 스타일은 어때요? 이 런닝 보고 좀 놀랬어. 구하기도 어려운 걸 어디서 구했든. 공항 검색대에서 30분 동안 샅샅이 뒤지더라고. 외국인 애들도 시비 걸려 그러더라고. 아, 그죠? 식당에서, 돌고래 식당에서. 아니, 나랑 밥 먹는데 네가 왜 거기 있냐? 우리랑 먹어야지. 보따리는 이거 노리고 싸우신 거지? 아니, 이거 무슨 보따리인지 모르죠. 웃음 보따리. 솔직히 형, 누가 와 있다 그랬을 때 어땠어? 좀 그냥 여기 차는 뭐 그새 동네에서 누군가 다 될 수 있겠다. 내가 어이 할 때 뒤에 분도 같이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 그러면서 매치가 딱 된 거야. 아씨, 문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삭발이고 막 이러니까. 형도 방송을 아니까 매란 말 안 해도 바로바로 매잖아 전부 다. 이게 기분 아니에요? 아씨. 아이씨. 아, 이거 뭐냐? 아유, 광수야. 지금 커피가 전립선을 타고 밑으로 쑥 들어가고 있어, 지금. 우와! 와. 아니, 원래는 그 밑에서 내가 막 커피를 받아먹었어야 되는데. 웃길라고? 제주 사람들은 어디로 휴가 가요?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I know you're waiting till the morning comes my back. I just wanna be alone to feel free tonight. 여기 오니까 이제 좀 제주도 같아. 제주도야. 형 이거 물면은 이게 다 사가. 알아. 부원님 수영 잘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잖아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그냥 저는 평영밖에 못했거든요. 전주 수영.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와우 버터프라이 어때? 좋았어 가자 이제 자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아 너 주량 센 사람 아니지? 어 야 저 락커처럼 기르고 싶으니까 살짝 이렇게만 해달라고 테두리만 이 옆에만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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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